자, 요번 시간에는,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방정식.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풀게 된 방정식은 1차, 2차, 3차, 뭐요 정도가 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1차 방정식이랑 방정식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방정식이 나와 있죠? 방정식. 그지?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정의가 뭐냐면, 방정식.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방정식의 해는 뭐가 되겠어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미지수 값.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 미지수 값을 우리가 방정식의 해라고 하고 그 해를 구하는 과정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차 방정식은 역시나 뭐가 되겠어요?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차수가, 최고 차수가 몇 차겠어요? 1차겠죠? X의 차수가 1차. X의 차수가 1차인 방정식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미지수를 y를 사용하게 되면 y의 차수가 1차인 거고요. 미지수를 내가 a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a의 차수가 1차가 돼요. 그럼 미지수를 뭘 사용을 하냐에 따라서는 다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x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리를 다 하면 ax 플러스 b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ab는 상수가 돼야 돼요. ab는 상수.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노트 문제를 봅시다. 노트 문제. 자, 노트 문제를 보시면, 절대값 x-1의 해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절대값 x-1은 5가 된대요. 그러면, 절대값 x-1이니까 x-1은 뭐가 될수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x-1은 뭐가 돼?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죠. 두 개가 다 가능하죠. 절대값을 지운 거기 때문에. 그럼 x는 뭐가 돼요? 6이 되고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해는 몇 개다? 6, 마이너스 4. 두 개가 됩니다. 알겠지? 그다음에 대표형 바로 봅시다. 자, 대표형 문제를 보시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a-2라고 되어 있어요. a-2, 그다음에 a-1, x가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 a-2. 이렇게 돼 있죠. 요거의 해가 무수히 많대요. 요거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상수의 해값은 뭐가 되겠냐라고 돼 있는데,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 x에다가 실수 전체를 다 집어넣다는 얘기야. 뭐, 100을 넣든, 만을 넣든, 천을 넣든 뭘 집어넣어도 이 방정식은 어떻게 돼?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x에다 무슨 수를 집어넣든 간에.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0 곱하기 x가 0이 된다면,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이 방정식은 성립하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a에다 뭘 집어넣으면 돼요? 2를 집어넣으면 0, x는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a의 값은 뭐가 돼? a는 2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얘기했고 이제 2차 방정식 얘기하면 2차 방정식. x의 최고 차수가 2차인 방정식이겠죠. x의 최고 차수가 몇 차? 2차. 2차인 방정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꼴은 어떤 꼴이 되어 있냐면, 꼴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꼴로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ABC는 뭐다? 상수다. ABC는 상수.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노트 문제 봅시다. 노트 문제를 보시면, 자, 거기 뭐라고 돼 있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은 0. 이거의 해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얘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빼기 4 더하기 1은 0. 요렇게 바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요거는 x-2에 뭐가 돼? 제곱이 되죠. 그죠? 요거는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을 1로 넘겼으니까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x-2를 뭐가 나온다는 얘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x는 뭐가 돼?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우리가 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대표형 문제. 자, 대표형 문제를 보시면 자, 대표형 문제를 보면 정사각형의 토지에서 한 변의 길이를 3m를 짧게 했대. 자,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한 변의 길이를 3m를 짧게 하고 다른 한 변의 길이는 4m를 길게 했다고 했으니까 얘를 x라고 잡으면 한 변의 길이는 3m를 짧게 했대요. 그럼 이걸 짧게 했으니까 이렇게 짧게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x-3이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4m를 길게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여기가 x인데 4m를 길게 했대요.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직사각형을 만들었더니 넓이가 반으로 줄었대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넓이는 얘는 x-3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4. 이게 직사각형의 넓이죠.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근데 원래 정사각형의 넓이는 x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원래 정사각형 넓이의 반으로 줄었다고 했으니까 얘를 두 배를 하면 둘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2차 방정식을 세운 거야. 그러면 두 배의 x제곱 플러스 x-12는 x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2x 124는 x제곱이 됩니다.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x제곱이 되죠. 얘는 x제곱 플러스 2x 124는 얼마가 돼요? 0이 나와요. 그죠? 요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6이 되고 x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 거니까 이게 한 변의 길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x는 얼마가 돼? 4가 됩니다. 되죠? 그래서 토지 한 변의 길이는 얼마였느냐? 4m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판별식 볼게요. 판별식. 자, 거기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판별식이 되어 있습니다. 판별식이 뭐냐?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실근하고 허근이라고 되어 있죠. 실근과 허근. 그죠? 방정식의 해가 실수인 거죠. 방정식의 해가 실수인 걸 얘기하고요. 얘는 방정식의 해가 뭐가 돼요? 허수인 거를 우리가 허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D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 판별식은 어떻게 쓰냐? 루트 B제곱 빼기 4AC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루트 b제곱 빼기 4ac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이 판별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2차 방정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잖아요. 그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내가 얘를 a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c가 돼요. 그죠? 그럼 내가 얘를 완전제곱꼴로 바꾸기 위해서 1차항의 계수의 절반의 제곱. 자, 1차항의 계수가 지금 a분의 b니까 이거를 나누기 2를 해봐. 얼마가 나와? 2a분의 b가 나오지. 그러면 자, 여기다 쓸까요? a라고 해놓고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1차항의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돼? 2a 플러스 b의 제곱이 필요한 거야. 절반의 제곱이니까. 근데 이걸 더해줬으니까 다시 어떻게 줘야 돼? 빼줘야 돼요. 2a 플러스 2a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4a제곱분의 b제곱이죠. 그럼 얘 a랑 만나면 얼마가 돼? 4a분의 b제곱이 돼서 반대로 넘어가면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x 플러스 2a분의 b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이거의 제곱이고 4a제곱분의 b제곱 a로 나눴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분의 c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치?
이거 통분하면 4a제곱분의 얘는 b제곱이 되고요. 4a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ac가 나와요. 이해가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a분의 b는 루트 씌우면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그죠? 이렇게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넘어갔으니까 그지? 얘는 그 다음에 b제곱 빼기 4ac의 루트 씌운 게 돼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x는 얘가 넘어가죠. 2a가 넘어갔으니까 2a분의 분모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구? 얘 있죠, 얘. 얘를 뭐라고 해? 판별식이다. 지금 얘가 루트가 들어가 있잖아. 루트 안에 있으니까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실수죠. 0이어도 실수죠. 0이면 아예 뭐가 돼버려? 중근이 돼버리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실근이에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0이 되면 중근을 가져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얘가 0이 돼버린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이건 뭐가 돼? 허근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요렇게 된다라는 거. 요거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요거 아주 중요하니까. 자, 넘깁시다. 그 다음 게 볼게요. 그 다음 노트 문제를 볼게요. 노트 문제를 보면 자, 거기 보시면은 x제곱 플러스 1의 해를 구하래요. 그럼 x제곱은 뭐가 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x는 뭐가 돼요? i가 되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i. 복소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형 봅시다. 복소수의 범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는 겁니다. 실수의 범위에서는 흔히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보면은 자 x제곱 빼기 더하기군요. k-1x가 되고 그 다음 플러스 k제곱은 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뭘 가진대요? 중근을 가진대요. 얘가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죠. 판별식이 어떻게 돼? 0이 돼야 돼. b제곱 빼기 4ac. b제곱이 누구야? k-1 빼기 4. ac니까 4의 k제곱은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k제곱 빼기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3k제곱이죠?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됐죠? 자, 부호를 다 바꾸면 3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이해가세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야? 3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k값이 뭐가 나와요? 3분의 1과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중근을 가질 때 k의 값은 뭐가 돼? 3분의 1과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3번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 2절에 봅시다.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이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좀 중요하니까요.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되어 있고 abc는 상수예요. 근데 이거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근을 알파라고 베타고 한다면 얘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요 a의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가 되고 알파 베타는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무슨 뜻이냐면 ax제곱 빼기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a 알파 베타는 0이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식이요. 이 식이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돼요. 응?
같아야 돼. 그러면 이제 B는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는 A의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아시겠죠? 알파 베타는 뭐가 돼요? A분의 C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나와있는 1번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돼 있어요. 그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 4알파 베타라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 했는데? 이거죠, 이거.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이걸 제곱시키는 거니까 a제곱분의 b제곱.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a분의 c죠. 여기다가 4배를 하는 거니까 a분의 4c가 돼요. 그럼 이거 통분하면, 이거 통분하면 a제곱분의 b제곱 빼기 4ac가 되겠죠. 맞아요? 거기다가 뭘 씌우는 거야? 루트 씌웠죠. 그러니까 여기다 루트를 씌우게 되면 a분의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는 뭐예요? 음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두근의 차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대표형으로 넘어갈게요. 대표형. 대표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표형 보시면 2차 방정식 2x제곱 빼기 4x 빼기 3은 0이라고 돼 있죠? 요거의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한대요. 요거의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뭐냐?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 그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얼마예요? 2가 되고요. 알파베타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3.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하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하면 얼마야? 이건 4.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4 더하기 3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얼마다? 7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작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차 방정식의 작성. 자, 2차 방정식의 작성은 거기 보면 2창의 개수가 1이고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갔는데 뭐라고? 2차 항의 개수가 1이고 근이 뭐가 돼요? 근이 알파 베타다. 이런 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꽤나 유용하게 계속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건 꼭 알아두세요. 2창의 개수가 1이고 근이 알파 베타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루트 문제를 보죠. 루트 문제.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2분의 1하고 3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데요. 2분의 1과 3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다. 그러면 이게 두 근이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원래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이제 복잡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잖아. 얘는 뭐가 돼? x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2창의 개수가 1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그냥 A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그냥 A가 얼마라는 말이 없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 대표형 문제 볼게요. 자, 대표형 문제를 보시면 X제곱 2X 더하기 3은 0인데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고요. 이거의 근이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요걸 두 근으로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예요.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가 돼요. 1알파 베타. 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이거를 제곱을 하라고. 그럼 어떻게 돼? 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인데? 알파 베타는 3이네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네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 그랬다? 알파 플러스 베타, 즉 마이너스 2랑 누구를 근으로 갖는다?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갖는다. 지금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왔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하니까 4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가 3이니까 마이너스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중근이 된다는 뜻이야. 근이 똑같잖아. 중복되는 근이잖아. 이렇게 했을 때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뭐가 돼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볼게요.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인수분해는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은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돼 있고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된다. 다시 한번 쓰면 아까 있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얘를 다시 쓰면은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데 이거의 근이 알파랑 베타다. 응?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얘를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의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노트 문제 한번 볼게요. 노트 문제를 보시면, 자, fx가 최고 차항의 계수가 3이라고 돼 있죠. 3이라고 돼 있고 두 근이 1하고 마이너스이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3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fx를 인수분해하라라고 된 게 인수분해 여기서 끝이야. 알겠어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 대표형 문제 볼게요. 대표형 문제를 보시면 자, 2x제곱 빼기 5x 플러스 1을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2x제곱 빼기 5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봐봐요. 인수분해만 하면 되는군요. 인수분해를 하면, 자, 얘를 2로 묶으면 x제곱 빼기 2분의 5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지금 1차항의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가 되고 절반의 제곱이죠. 절반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이거 절반하면 4분의 5야. 이거 제곱시키는 거니까 4분의 5의 제곱 빼기 4분의 5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배의 x제곱 빼기 얘는 2분의 5겠군요. 4분의 5겠군요. 4분의 5. 4분의 5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16분의 25죠. 16분의 25가 2를 곱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얼마가 돼? 8분의 25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그럼 8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분의 25니까 얘는 얼마가 돼?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근데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두 배의 x-4분의 5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를 2로 묶어버려요. 2로 묶어버리면 16분의 17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4분의 루트 17의 제곱이 됩니다. 음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두 배의
x-4분의 5에서 더하기 4분의 루트 17. 그 다음에 x-4분의 5에서 빼기 4분의 루트 17.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루트 17 빼기 5. 루트 17 빼기 5랑 다 계산되어 있는 게 어디 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죠?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 요거는요, 정리를 하면 2에 x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게 어딨죠? 마이너스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x 마이너스로 묶으면 4분의 5 플러스 루트 17이 되겠네요. 요렇게. 맞아요.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얼마가 돼요? 얘는 4분의 루트 17 빼기 5.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만약에 빼게 되면 5 마이너스 루트 17이 되는 거니까 5 마이너스 루트 17이 나오는 거는 3번 아니면 4번이죠. 3번 아니면 4번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몇 번이 돼 있어요? 5번이 되겠네요. 그죠? 2로 묶었으니까 5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그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